built, and then the hotel opened in 2019. 지금 아침 시각 한 9시가 조금 안 됐어요. 지금 머리도 엉망이고 한 손은 묶으니까 머리를 잘 못 묶어요. 이것도 겨우 묶었어요, 진짜. 한 다치고 한 4일, 5일 만에 묶을 수 있었어요. 기부스를 풀었기 때문에. 지금 빨래를 개고 있는데 지금 행주 개고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겨우 하고 있어요. 큰 수건은 개지도 못해. 큰 수건이나 베드시트 같은 거는 개지도 못해요. 너무 커서. 이게 작은 행주나 좀 개고 있고. 호스텔 직원분들께서 이런 일만 하라고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What is the room number? Three. I was on the three. Yes. Ah, I see. The first, private room. Yes. Yeah. And that's it. Yeah. And do I have to take off the bracelet or? You don't need to. Oh, okay. Yeah. Have a great day. 한쪽 손만 쓰다 보니까 진짜 두 손을 쓸 수 있었던 거를 제가 너무 당연시 여겼던 것 같아요. 진짜 사지 멀쩡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꼈어요, 이번에. 새끼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이렇게 불편한데 항상 조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에 이름이 잘못돼가지고 이름 고치러 다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갈 예정인데 겨우 처리했네요. 몇 번의 전화를 하고 두 번의 방문을 한 끝에 드디어 해결했어요. 기차를 한 1시간 정도 타고 위트레트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관광객이 암스테르담보다는 좀 적다는 거가 특징이고 근데 여전히 굉장히 이쁜 곳이에요. 자전거 너무 많아가지고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숙소는 다 도착한 것 같아요. 기차에서 걸어서 한 5분? 자전거, 주차된거 봐, 진짜. 벙크 호스텔이라는 곳인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런 건물이네요. 교회였나봐요, 원래. 여기 오니까 네덜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진기한 풍경을 또 많이 보게 되네요. 저 보트는 뭘까요? 조그만 유람선도 많이 다니고 자전거 탄 사람들은 여전히 많아요. 저도 자전거를 좀 오래 탔지만 와, 이렇게 자전거 군단이 막 다닐 때는 좀 긴장되더라고요. 참 이렇게 무더기로 막 사람들이 다니니까 막 왼쪽 오른쪽 자세히 살펴야 되고. 야, 심지어 저 물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시네. 요 아치형 다리 아래를 지나는 배 뭐 이런 게 너무 그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풍경 같아요. 옆에는 카페나 술집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일반 창고 그런 걸로 쓰이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풍경이다. 어딜 가나 사람이 엄청 많네요. 바글바글. 중심가라서 그런지. 이거 내려가서 뭐 좀 먹기가 좀 그렇다. 사람 너무 많다. 호텔 건물 장난 아닌데요? 여기서 음료 같은 거를 주문할 수도 있고. 근데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진짜 장난 아닌데? 진짜 멋있다. 어디 앉을까? 이런 숙소에서 한번 묵어보는 것도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1박 하는데 지금 46유로 됐거든요.
근데 평일이라서 조금 싼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여행할 때 이런 분위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돈을 별로 아끼지 않다 입니다. 근데 뭐 돈을 그렇게 크게 쓰진 않아요. 되게 조금 써요, 조금. 재밌네요, 사람 구경하는 거. 우리 건물이 옛날에 오래전에 교회였다면 지금 호텔과 바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Then we built and then the hotel opened in 2019. So what you see here, those are the rooms and also these wooden panels are also the church benches. So they used to be rented. Yeah, the benches, the church benches. Enjoy your evening. Thank you. Thank you so much. Vitrate에서 이튿날이 밝았어요. 지금 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를 이용해서 운송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육로보다 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짐을 저 위로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쓰레기 청소하는 데인가 보다. 저 두 번째 건물 보면은 since 1847년 써 있잖아요. 이 건물이 1847년에 지은 거지. 한국 식당 발견. 대박이라는 식당이네요. 지금은 문을 닫았고 오후에 문을 열려나? 코리안 BBQ라고 하면 삼겹살이겠죠? 아, 삼겹살이네. 아, 영업하네. 네덜란드의 하키 선수들인데 고등학생 같아요. 근데 키들이 다 길쭉길쭉 크고 되게 스포티하고 되게 예쁘고 멋있어요. What is your name? Me. Got the door. So I'm going to flip down now. So you don't like it? 너무 착하세요. 제가 요리하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오늘 다 같이 먹을 에그인들 완성. Sorry. No, it's okay. Junior, what are you making? I'm making escondidinho de carne. Yeah. The traditional dish in Brazil. Yeah. Using this, and I made egg in hell for 9 people.